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플래닛 서포터즈 김시봉입니다. 부산 하면은 돼지국밥만큼 유명한 게 밀면인데, 부산에 3대 밀면이 있어요. 가야 밀면, 계급 밀면, 국제 밀면. 저희 집 근처에 국제 밀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제 밀면을 김시로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메뉴판 이게 다예요. 비빔을 작은 걸두개 시키고 물큰걸 하나 시켰어요. 저는 물을 먹고 비빔을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밀면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6.25 전쟁 때 사람들이 냉면이랑 이제 메밀면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밀가루가 제일 싸잖아요. 좋다. 감사합니다. 비빔, 물. 이게 물밀면 큰 거고요. 이게 비빔밀면 작은 거, 작은 거. 진짜 심플해요. 이게 바쁠 때 오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회전율 올리려고 밥을 빨리빨리 주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겨자를 진짜 많이 넣어요. 양이 확실히 차이 나요. 꽃배기가 8,000원이고 일반이 7,000원이에요. 와, 면이 너무 많은데? 1,000원 차이인데 양이 이 정도 차이 나요. 네, 달걀로 이거 한번 해주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아, 맞아. 진짜 쫄깃쫄깃해요. 아, 운동하고 나서 먹으면 지기네, 맞지? 축구 차고 밀면 먹는 게 진짜 지기네. 뜨거운 육수 아니야. 밀면이 웬만한 집다 비슷한데 딱 차이가 나는 게 양념 소스랑 면두 개가 제일 차이가 큰데 여기 면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잘한다. 이제 안 비벼질 것 같은데. 저는 비빔 먹을 때 물을 살짝 넣어줘요. 국물을. 약간 물비빔 되거든요, 물비빔.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 비빔다데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비빔 한번 먹어도 할게요. 이거 좀 맵다는데. 국제면은 비빔이네, 비빔. 멸치 육수인 것 같아요. 맑아요, 육수가. 흰 색깔이 아니라. 만두가 없어요, 희한하게. 보통 밀면집에 만두 다 있잖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산 3대 밀면 중에 하나인 국제 밀면을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물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 와서 먹을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밀면은 딱히 그닥이고, 비빔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큰거 작은 거 1,000원 차이인데 양이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비빔에 큰 거 시키고, 그리고 물, 냉육수가 있거든요. 그 냉육수를 좀 부어서 물비빔처럼 비벼 드시면 진짜 맛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빔면 특성상 막 진짜 와 엄청 맛있다 이런 맛이 아니라 다 양념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맛이에요. 그래서 약간 얼마나 면이 쫄깃쫄깃한가, 그리고 소스가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매콤한가가 중요한데, 뭐 국제비빔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멸치 육수로 이렇게 육수를 내는 게 따뜻한 게 온육수가 참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네. 만두 없는 거 진짜 아쉽고 갈비만두 팔았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맛있고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